NSL 오늘 마지막 과목 고지에서 시즌 4서의 토너먼트 자 1부에서 1조 경기에서 못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천이고요. 도움 말씀에 이성원에서가 이번에는 한수엽 해설이 나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1조의 경기가 정말 수원갑게 돌아가면서 결국엔 4명의 선수 가운데 2명의 선수가 문턱을 넘어가서 고티베스 시즌4에 안착을 했습니다. 예. 박태민 선수와 바로 오영종 선수가 그 두 선수입니다. 네, 서바이벌 토너먼트가 있기 전까지 아주 그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던 박태민 선수가 첫 번째 경기 한동훈 선수와 그다음에 두 번째 승자전에서 오영종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자신의 연패도 끊고 그다음에 MSL에 7시즌째 동참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고요. 예. 네, 특히나 이제 오영종 선수가 많이 화제가 됐었을 것 같은데 예. 오영종 선수 실력과 커리어에 비해서 MSL에 본선에 진출 못하던 이런 약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약점도 모두 보완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시즌에 MSL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2조의 경기입니다. 그렇죠. 앞서 경기를 펼쳤던 1조 경기 선수 1조의 경기만큼이나 예. 2조의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재호, 손재범, KTF의 김윤환 그리고 그렇죠. 이재동 선수까지 특히 이재호 선수 같은 경우 원데이 듀얼 방식 최강자라고 불릴 만큼 예. 15연승이라는 지금 현재 진행형의 기록을 갱신 중입니다. 과연 그 기록이 오늘까지도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네, 여러 가지 경기들이 또한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일정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바이벌 토너먼트 일정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네요. 자, 지금 현재 노란 글씨로 좀 약간 크게 이름이 변한 선수들 있죠. 이걸 말할 겁니다, 선수들이. 오늘 1조 경기에서 박태민 선수, 오영종 선수 MSL에 진출하게 됐고요. 고티베스 시즌 4입니다. 이재호, 손재범, 김윤환, 이재동 선수가 이제 지금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입니다. 토요일에 손주영, 박지호, 이성은, 김상욱 선수가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에는 송병구, 구성원, 민창기, 박찬 선수가 8시에는 박성준, 손찬홍, 이윤혁, 우정원 선수가 되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 12월 8일입니다. 이영호, 전흥식, 권수현 선수, 김창윤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5시에는 고인규, 김경모, 이영호, 신혜승 선수가, 저녁 8시에는 진영수, 김명훈, 박대경, 주영달 선수가 이제 고스톱에서 시즌 4 진출을 위해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12월 15일입니다. 오후 6시 30분에 박지수, 김재훈, 안상원 선수와 김주영 선수가, 그리고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5시에는 박명수, 조병세, 신성호, 박정욱 선수가, 저녁 8시에는 최현성, 임채성, 이주영, 김구현 선수가, 자, 토요일은 항상 6시 30분입니다만 12월 22일은 오후 2시입니다. 권성 선수, 신경민 선수, 오충훈 선수, 허영무 선수를 끝으로 고무팀에서 시즌4의 선수를 모두 가려지게 됩니다. 자, 이런데 오늘의 경기, 이제 2조의 경기가 또 선수 바로 이 4명의 선수입니다. 이재호, 선재범, 김일환, 이재동 선수. 자, 이재호 선수는 뭐 2007년도 공식전 25승 17패 59.5%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원데이 듀얼 방식에 강한 선수고 손재범 선수는 과연 어떤 선수인지 또한 이 CJ2스의 프로토스 라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경기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이재동 선수는 먼저 오용종 선수 갔습니다. 따라가야죠. 김민환 선수 확 깨는 좀 그 경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조의 1경기와 2조의 2경기 바로 조디아 그리고 블루스톰 최종전은 파이썬의 순서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재호 선수와 이재동 선수가 가장 출전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지만 연패를 하던 선수도 서바이벌 토너먼트에 오면은 연승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자, 1경기 펼칠 두 선수가 준비 끝났네요. 이재호 선수, 손재범 선수의 경기가 바로 그 경기입니다. 15연승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원데이 듀얼 토너먼트 방식의 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네. 과연 오늘 손재범 선수라는 비교적 신인을 상대로 그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네, 15연승이다가 16승 3패의 원데이 듀얼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기록대로 따진다면 여기서 바로 이재호 선수가 간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손재범 선수가 그렇게 내버려둘까요? 예. 손재범 선수입니다. 손재범 선수 아직까지 공식전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낸 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데이 듀얼 방식도 지금 첫 참가이기 때문에 손재범 선수 첫 출전에서 아주 인상 깊은 경기를 펼치면서 MSL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면 CJ엔투스의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4회 연속 MSL 진출의 이재훈의 첫 진출, 손재범이나 첫 경기입니다. 이재훈 화이팅!
자, 이곳은 좋은 대학입니다. 12시 이재호 선수. 4회 연속 MSL 진출을 노리고 있는 이재호 선수, 그리고 3시 첫 진출을 노리고 있는 손재범 선수입니다. 1경기 시작됐네요. 네. 이재호 선수의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예. 15연승이라는 이 기록이 원데이 듀얼 토너먼트 방식에 가장 최적화된 선수가 바로 이재호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기본기가 뛰어나고 기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재호 선수입니다. 과연 그 기록이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예, 관심이 아주 갈 수밖에 없죠. 예, 그 9번이 나와서 8번을 통과했는데 그중에 네. 2대0 딱 이루고 간 게 7번이에요. 네. 굉장히 그 원데이 듀얼 방식이라는 단기간에 펼쳐지는 경기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경기를 잘 펼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손재범 선수는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재호 선수와 같이 여러 번의 이제 듀얼 토너먼트에 이제 듀얼 방식에 참여를 하는 이런 그 경험을 쌓은 선수도 아니고요. 그리고 프로리그 내에서도 뭐 개인전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팀플레이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테란전 기록이 지금 공식전에는 없고, 비공식 기록만 살펴봐도 3승 5패, 승률이 3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쌓아왔었던 어떤 그 경기의 커리어로 봤을 때는 이재호 선수의 완승이 지금은 생각이 되네요. 손재범 선수 같은 경우 팀에, CJ팀에 프로토스가 박영민 선수 혼자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든 빨리 급성장을 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런 선수로 발도 좀 해야겠죠. 그 발판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바로 이 고티웨스 시즌4의 서바이벌 토너먼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결과가 지금 예, 좌측 상단에 나오고 있죠. 원데이 듀얼 네. 방식 9번 중 8번 통과 그거 오르셨네요. 과감하게. 오, 노게이트죠. 예, 게이트웨이도 없이 지금 과감하게 멀티를 선택했습니다. 손재범 선수. 이재호를 상대로 노게이트 더블 액세스를 구사하고 있는 손재범 예. 선수. 유독 그 CJ 엔투스에 소속된 그 신인 선수들이 대부분 MSL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한상봉, 주현준 선수와 같이. 그렇죠. 예, 지난 시즌에 CJ 엔투스에 아주 그 괄목할 만한 약진이 돋보였었던 MSL이었는데 거기에 손재범 선수가 다시 한번 동참을 할 수 있을지. 예, 그런데 첫 서치가 됐어요, 지금. 네, 한 방에 넥서스의 존재를 확인하고, 넥서스! 네, 이렇게 되면 이재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빌드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자, 어떤 걸 꺼내들지, 이재호 선수가 말이지요. 자, 원게이트 지금 그리고 가스 가고 있는 손재범. 자, 손수 마중을 나와 있는 머린 팩토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호 선수. 네, 이재호 선수가 첫 서치로 상대의 네. 빠른 멀티를 보고 나서는 가스를 지금 SC를 한 마리로 채취하는 것을 보아하니까 자신도 멀티를 따라가는 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생각인가 본데 네. 일단 그 전에 FD라던가 아니면 가수의 말인가 벌처를 통한 약간의 압박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이 더 낫겠죠. 뭐 좀 예, 상대방 마음대로 네. 못하게. 그리고 나서 앞마당을 먹고 난 이후에 뭐 진출은 12시 쪽에 확장 기지를 밟으면서 상대방에게 전진을 할 수 있다라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멀티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조이기도 하는 이런 네. 식의 그 경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한 마린 4마리 정도 누르고 네. 바로 에드원도 달지 않고 벌처를 눌렀거든요.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거리에 있죠. 이승원 해설위원이 짚어준 대로 최대한 단기간 내에 빠른 벌처를 투입을 해서 일꾼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 생각인가 본데요, 지금. 야, 슬쩍슬쩍 눈치를 보는데. 예! 오, 아니었어요! 예, 과감한데요? 네, 예, 가스 제치고 뭐, 이게 당이 아니라 그냥 줄지어서 다 전투로 선택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자, 손재범 선수에게 야. 손을 내줄 수 있을지, 자. 예, 의외의 지금 그 SCV를 동반한 그런 공격이거든요. 벌처 한 기 나오자마자 머린과 함께 지금 앞마당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네, 결국 여기 하나, 예, 감사합니다. 이게 계산됐어요, 타이밍이. 예. 네, 자, 별거 정말 원질렀고 언더건만 있는 상태의 손재범 선수. 예. 벙커가 지어지기 일보 직전에. 예, 벙커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 SCV 동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야, 머리까지, 아니, 벌처까지 지금 충원된 상황이라서. 예. 드라군. 예. 드라군이 쌓여서 결국은 저 앞쪽에 있는 벙커까지 걷어내는데 힘을 보태야 되는데. 진넛에 걸려서 드라군이 뒤쪽으로 빠지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바로 병원 S를 빠져나가고 계속 좀 두들기는 벙커와 네. 벌처들 마이까 많이 왔죠, 예. 안 달렸죠, 예. 손재범 선수의 반응이 비교적 괜찮았었는데, 예. 드라마 상계는 이런 것은 꽤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것도 못 세고 축복만 들고. 아, 넥서스 그냥 예, 지금 애들이 없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다가 마인까지 만약에 개발이 되면은 진짜 지상 병력으로 내려오는데 문제가 많거든요. 네. 질러 던지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재호 선수의 상황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 순식간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SCB를 끌고 온 이 공격이 이재호 선수에게 승기를 거의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예. 아, 나를 상대로 겁도 없이 노게이 더블엑서스? 네. 이재호 선수. 드라군 어느 숫자가 확보가 되면은 지금 저 살아있는 질러 던지면서 한 번에 지금은 앞마당을 벙커를 뚫어내면서 전진까지도 좀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마인업 딱 끝났습니다. 와이어프레임에 마인이 딱 나타나기 시작하고 마인 맨선 내기 시작하는 상황. 저 머리들 빠져나가네요. 예. 다 했습니다. 네, 뚫을 것 같으니까. 하나. 드라군의 사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 벙커를 일단 안전하게 제거하고 다시 앞마당을 따라가는 식으로 플레이하고 중장기전을 바라보는 운영을 한다면 손재방 선수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거 피해가 없었거든요. 터져. 아, 실드만 날아갔네요. 네. 당장 지금 역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마인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앞마당에 넥서스 따라가고 그 이후에 이제 로보틱스가 확보가 되고 자신이 바깥쪽으로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에 뭔가 상대방에게 견제를 하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슬쩍 유혹의 손길을 보내봤던 벌처입니다. 하지만 네. 드래곤들은 꼼짝 않고 있고요. 자리 지키고 있고 무심히 날아가는 바로 상황을 딱 보기 처음 봤을 때는 테란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비록 앞마당 넥서스가 날라갔고 드라군 한 개까지 잃었었지만 자신도 일꾼 캐를 입지 않았었기 때문에 앞마당 넥서스를 다시 워프하고 앞마당에 일꾼을 붙이면 테란과 멀티 차이가 거의 비슷할지라도 상당히 할 만한 상황이 나옵니다. 덕분에 이게 프로그램 바글바글 합니다. 그렇죠. 예. 손재범 선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공을 잘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하지 않는 전제 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네. 그래서 후속 넥서스 지금 건설하고 다시 한번 유혹해보기는 벌쳐? 네. 좋습니다. 네. 뭐 끌려나간다거나 혹은 마인의 드라곤이 많이 잡힌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나오는 타이밍이 나오는 한번 자신의 유닛을 끌고 나오는 타이밍이 좀 강하게 나오는 타이밍을 강하게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셔틀 뽑아가면서 만약에 센터 쪽에 지상에다가 확장 기지를 하기 힘들다면 섬 쪽에다가 프로브를 미리미리 옮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위치가 가로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재호 선수가 이런 식으로 방어타워를 아끼지 않고 건설하는 것도 위치에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신이 초반부터 유리하게 시작을 했고 저런 턴의 위치도 지금 다크템플러와 리버드럼을 동시에 예상하고 있는 상당히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예. 혹시나 하는 생각에 유비 무한 드랍이 미네랄필드 뒤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네랄필드 뒤쪽은 한번 드랍이 떨어져서 성공을 하면 되게 위험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 머린과 터렛으로 꼼꼼하게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재호 선수도 뭐 서둘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견제에 의해서 자신이 흔들리지만 않고 이러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진을 시도하면서 12시 확장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재호 선수도 천천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랍이 아니고 이제 드라운들이 이동하기 시작하고 셔틀 나왔고 계속 추가하고 있는 손재범. 네, 섬 쪽에다가 미리 프로브 옮겨놓거나 옮겨놓은 것 같죠? 네, 3시 앞쪽. 3번지를 가져간다는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네. 마땅히 가져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프로토스가. 4시 그 근처에. 자, 일단은 입구 쪽에 매설되어 있는 마인 위로 움직이고 있는 옵저버. 아직 다른 곳에 넥서스를 가져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재범 선수가. 5팩 정도 지금 완성이 되고. 예. 절대 리버와 다크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재호 선수. 네, 리버와 다크가 아닙니다. 예. 갔으면 바로 막히고 역공당해서 게임이 끝났어도 있는데. 아, 치고 나오는. 리버는 준비를 하네요. 넥서스 가져가면서 리버 준비하고 있는 손재범 선수. 시간을 끌기 위한 어떤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반업된 질럿을 준비하는 그 시간까지 이 리버가 벌어줄 수 있다면 좋은 거고 들어가서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병력이죠. 저것이 리버가 성공하지 못하면 진다라는 그런 리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자신도 안전화를 이룬 뒤에 나오는 리버이기 때문에 잃지만 않는다면 자신에게 분명 유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리버예요. 스캔 딱 뿌려봤는데 지금 3시 쪽 미니맵 보이고 있죠? 이재호 선수의 미니맵. 네. 빨간색으로 들어왔네요. 예. 뻔하죠? 네. 그러니까 리버도 뻔한데. 내려놓고 가만히 쏘나요? 시즈모드가. 야! 시즈모드가 안 돼 있고 그냥 아크라이드 포 상태로 돼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 이제 리버가 내려서 한 방 쏘고 나갔죠. 네. 이재호 선수는 이제 스캔으로 5시 쪽에 선멀티를 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했고 리버도 비교적 이제는 못 들어오거든요. 예, 저런 식으로 손재범 선수가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시간을 벌기 위한 벌처에 그런 플레이를 막기 위한 저런 리버 위치인데
이재호 선수는 지금 나갈 거란 말입니다. 왜냐면 선발 뒤로 확인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자, 드럼까지 와있고, 일단은. 네. 나오고 있는! 슈어진! 자, 이모! 머리 잡고, 머리 잡고! 뒤로 후퇴하고 있는? 손재범. 네, 손재범 선수도 좋네요. 네, 본진의 드라군이 처벌, 네, 죄송합니다. 예. 본진의 드라군이 갇혀있지 않고, 전진해서 저렇게 배치해 있다는 것은 아시겠네요. 네,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자, 게이트웨이 팍팍팍 날리고 있는 손재범 선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 멀티는 없고 쭉쭉 나가고 있는 이재호. 타이밍 제일 위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예, 바로 댄질러도 없고 리버의 활약이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리버의 활약이 셔틀과 함께! 셔틀과 함께! 한 방 앞쪽에 한 번 더! 한 번 더! 셔틀과 함께 만약에 그 저 CG 모드가 되어 있는 곳에다가 리버가 네. 내리고 예, 그리고 이제 드라군으로 드라군과 소수 질럿으로 덮치는 싸움이 됐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에이, 아쉽네요 리버가 그냥 걸어다니는 곳은 네. 네. 자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하신 네, 바로 이것이 위치에 있죠. 이재호 선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를 운영하는 거예요. 급할 예. 이유가 없거든요. 예, 저기서부터 조이기를 시작할 수 있고 결국 손재범 선수는 저 지역을 밀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럭질러 초 포함됐을 때 자, 정력 보고 자, 마인 없는 곳으로 아래쪽으로 딩글? 예. 글쎄요. 예, 손재범 선수는 자신도 다 같이 예. 이재호 선수가 더 공격적인데요. 예. 네, 바람 댄질럿이 있고 만약에 벌처가 많지 않다면은 네. 네, 조금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는 편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 언덕 위쪽에 말이죠. 셔틀 드랍까지 자 생각해 네. 위로도 올라가네요. 커넷이 지어져 마인데 바 컨트롤 아주 좋네요. 예. 많이 지원하고 있는 이재호. 그럼에도 탱크 두 기는 잡았죠 지금. 그렇습니다. 손재범 선수. 자, 손재범 선수가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거 예. 등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지금은 내려가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판단 좋습니다. 결국 손재범 선수. 예, 근데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나뉘어서. 그렇죠. 예. 예, 여기에서 이제 병력 예, 분산 시켜놓고 5초도가 따라와야죠 지금.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병력을 이렇게 그 넓게 자리 잡게끔 만들어 놓고. 아니 그런데 저 병력이 나갔다는 것은 여기가 생겼다는 거죠. 빈틈이 생긴 거죠. 예, 자 그 빈틈을 찔러들 이재호 선수 원대 주원의 왕좌. 아 예, 이재호 선수 정말 굉장히 신나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얼마예요? 좀 조심해야죠. 이 밝겠는데요, 저 마인. 좋아.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자, 이게 빨려 들어간. 손재범. 예, 여기서 트러블 좀 잡아줬고, 벌쳐 들어가서. 네.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재호 선수는 쭉 늘어서고 있습니다. 12시 돌출 지역의 멀티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네, 너무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 후방에 있는 병력들이 어쨌든 주의력을 분산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들어오는 공격은 지금 생산되는 병력으로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네. 예, 이게 각개격파당하는 그런 그 수순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손재범 선수의 저 병력을 우회해서 센터로 진출했던 저 판단 미스가 아니지 않았나. 오히려. 왜냐하면 예, 저 병력이 나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각개격파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앞마당을 남아놓을 그렇죠. 틀리고. 자, 일단은 똘똘 뭉쳐있는 손재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터워요. 아주 두터워요. 아래쪽에 있는 그 병력들, 나와 있는 병력들 잡아먹기 위한 그런 그 병력의 이동인데. 드라군밖에 없는 걸 알거든요. 예. 완벽하게 병력이 달렸어요, 손재범 선수. 예, 이걸 살리는 손재범 선수가 이쪽 병력이 이렇게 쫓아온다는 걸 알면은 정면으로도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나, 앞마당 예, 드라군 숫자가, 앞마당 쪽에는 드라군 숫자가 좀 부족합니다. 아니. 무슨 하객진처럼 쫙 펼쳐놨어요, 지금.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대각으로. 예, 이제는 우회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지금 병력 배치고. 아이고! 네. 어딜 가든 우리의 뭐 공격 한 번이라도 안 받고 갈 수는 없다. 예, 질럿과 뭐 하이템플러 이 병력까지는 지금은 계속 어쨌든 모이기는 모였는데. 아비터, 아비터 트리블 두 개입니다. 아무라 아비터 트리블. 네. 쓰죠?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 두 개가 올라간다는 것은 상황을 말해주는 네. 거 손재범 선수의 지금 그 다급한 미스가 아니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리콜과 스테이시 스필드를 동시에 리콜을 가면서 페란에 오는 능력은 스테이시 스필드를 이용해서 잡아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에너지 자 예 아 근데 배치가 너무 좋아요 예. 아까 말씀한 하객 진짜 쭉 예. 잠적기 때문에 아이고 어느 쪽에다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덕에 자리 잡고 있는 탱크들이 너무 좋네요. 예, 예, 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또 이건 다 잡혔습니다. 아이템 플러도 벌채 속간에 치고 지지 손재범 선수 이재호 참 정말 강합니다. 정말 아, 신의 손재범 선수에게 후반에 이 더블렉스가 자신을 상대로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한번 반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재호 선수 15분 46초 만에 두 선수 다른 길, 각자의 갈 길로 갑니다. 바로 이재호 선수 승자전으로 손재범 선수를 패자 받치도록 하게 됩니다.